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도쿄올림픽 4위 그리고 연이은 음주운전 대마초 도핑 의혹까지 또 불거졌네요. 한국 야구의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림픽 이전에 방역수칙을 어겼을 때부터 팬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한국 야구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국 야구의 거목이시죠. 김웅룡 전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김웅룡 감독님은 저한테는 뭐 해태 타이거즈 감독님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감독님 이 처음 전화로 연결되는데 꼭 네.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감독님 앞에서. 네. 그 종범이도 없고 동렬이도 없고 뭐 이거 한번 꼭. 예, 그 이종범 선동열로 대표됐던 선수들 쭉 와서 뭐 박찬호 유현진 뭐 이승엽 대단한 선수들이 네. 쭉 왔었잖아요. 네. 지금 야구는 그런 스타 선수는 지금 없는 거는 같습니다. 좀 괜찮은 선수들 지금 다 해외 나가서 지금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현준이, 예. 이광현이네, 네, 예, 김광성인데 그렇죠. 근데 네. 감독님 계셨을 때 시드니 올림픽에서 사상 첫 네. 돈메달 쾌거도 이루고 했는데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이제 4위였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벌써 선발할 때부터 잡음이 안 왔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지금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초등학교 선수들. 예. 예, 뭐,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도 걔들. 재능 기부하시는 거죠? 예. 예, 마스크 쓰라, 뭐 쓰지 말라 소리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도 1시, 2시, 땀 팔팔 흘리면서 마스크 벗고 운동하는 애들이 없어요. 예. 초등학생들도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프로 선수. 예. 거의 또 대표 선수까지 방역수칙을 하나 지킬 정도의 수준이면, 그런 선수는 지금 뽑질 말아야지요. 이렇게 선발위원이나, 코칭 스태프가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역수칙도 예. 못 지킨 선수는 뽑지를 말았어야 됐다. 예,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뽑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실력 있는 선수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정신력이랄지 팀의 어떤 분위기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프로야구 위기였는데 아직 선수들이 정신 못 차린 선수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정신 못 차린 선수들이 많다. 네. 그 이번에 야구 팬들이 좀 실망한 것도 사실은 기록이나 뭐 4위 뭐 이런 것보다 4위를 하고 축하를 받고 뭐 박수를 받은 선수들도 많거든요. 사실 이번 올림픽에서. 근데 네. 야구 대표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선수들이 보여줬던 어떤 경기력이랄지 이런 것들에서 팬들이 좀 실망, 아까 지금 정신력 말씀하셨지만 네.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실은. 아니,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지난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고 앞으로가 이제 문제죠. 그렇죠. 일단은 팬들의 관심을 살려면 빨리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가 있냐 그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책임지었던 사람도 없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KBO가 아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계속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야구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변이 넓어지고 사실은 산업은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잖아요. 축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프로야구는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경기장 못 가시는 분들은 많아서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배가 부른 게 아닌가. 과거에 비해서. 뭐, 과거에서 우리 할 때야 뭐 배고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운동했지만. 예. 지금 내가 지금 KBO가 잘 돼야 프로야구 뭐가 어린애들이 지금 목표가 뭡니까? 꿈이 뭡니까? 네? KBO 프로 선수 되는 거, 메이저 그렇죠.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메이저리그 선수 출신, 프로야구 선수 출신, 뭐 박찬호라든지 뭐 이승엽 이런 선수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 스타브레아 출신들이 바쁩니다. 예. 강연하느라 바쁘고 애들 가르치기도 바쁜데. 예. 우리나라는 그 육성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육성위원회도 저 스타 플레이어들이 놀리고 와가지고, 그 어린애들한테 강연도 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는 그 육성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지방에서 그 현장에서 전부 보이콧 하니까, 그 육성위원회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 이야기는 KBO가 좀,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저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을 이용을 해야죠. 박찬호, 뭐, 유성엽 이런 선수들을 목살격으로 가지고, 예. 그냥 지방이고 되고, 강연시키고, 예. 상교육을 시켜야죠. 나는 선수 생활할 때 이렇게 몸을 관리해가지고, 이런 선수가 됐다. 예? 그런 선수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애들한테 맡기지. 이런데 애들 이름 저 자신도 모르는 그 육성위원들이 가서 뭐 아무 것도 들어봤자 애들한테 그 뭐 이야기가 맡깁니까? 예. 예. 지금도 저 일본 미국 같은데 그 은퇴 선수들 프로야구 그 스타 프로야 선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예. 그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도 그런 그 스타 프로야 선수들을 이용을 해야죠. 활용을 해가지고 예. 선수들한테 살아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변을 좀 넓혀야 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네, 네, 네. 또 어떤 KBO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뭐가 좀 부족하다고 보세요? 지금 뭐. 음주운전 사고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예, 음주운전 같은 거. 예.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지금 산교육이거든요. 산교육. 제가 생각할 때는. 산교육이죠. 예, 스타들이고. 예. 근데 저 어린이들 그 앞에 저거 봐라. 저 매독시 받는 저런 선수도 저렇게 나쁜 짓 하면. 예. 예? 큰 벌을 받는다. 예?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상교육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뭐 볼을 가볍게 해가지고 며칠 후에 또 나타나고 하면 애들한테 맡기지 않거든요. 예. 잘못이 있으면 엄벌해. 진짜 그 선수 어린 선수들한테 예. 충격을 줄 만큼 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저변 확대 관련해서 KBO가 혼자서 다 짊어지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 시스템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저 아마추어 야구는 저 교육청의 그 법이 많이 강화돼가지고 예. 지금 운동 쪽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 교육 저 하루에 수업 다 끝나고 야구해야 되죠. 또 학원에 가야 되죠. 예. 진짜 옛날하고는 다르습니다. 공부 안 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 내신 성적도 저 상위 클래스라 그런 저 야구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대학에 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죠. 지금 저는 예. 점점 이제 그런 분위기로 돼가고 있는데 프로 야구도. 그런 분위기에 호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각 구단에서 지금 인성교육도 지금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인성교육 시간도 많이 늘리고, 좀 벌칙도 많이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올림픽 거치면서 이제 야구팬들이 이번 예. 기회에 프로야구 예. 거품을 좀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아. 뭐 서로 각 팀 간에 경쟁하다 보니까 예. 뭐 그런 거품 사실 뭐 거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일본에 비해서 지금 연봉이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아, 일본에 비해서는 그렇습니까, 또?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연봉으로 저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한테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아. 뭐 메이저 선수들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아, 그거야, 그렇죠. 네. 미국 메이저리그하고는 네. 비교할 수는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연봉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 뭐, 요번 시합을 붙여서 뭐, 거품 하는데. 예. 그 뭐, 단기 좀 가지고 그렇게까지 예.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짧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가지, 우리 저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 꿈이 이제 KBO. 프로야구 선수인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프로야구 우리 KBO 리그 종사분들이 같이 그 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야구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야구의 거목 김웅룡 전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